안녕하세요, 제지리입니다. 어제 정말 광란의 굶어 보냈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오늘 출근해서도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슈퍼매치 전날인 오늘 금요일 저녁에는 조금 경건하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집에서 이렇게 남은 일들을 좀 마무리하고 카메라를 바로 켰습니다. 지난번 슈퍼매치 브이로그를 올렸을 때는 그때 슈퍼매치가 마지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슈퍼매치를 하게 됩니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서울이 지금 되게 애매하게 하위 스플릿으로 떨어지면서 동기부여가 확실히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 이 시기에 수원 삼성을 만난다면은 좀 임팩트 있게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임팩트 있게 제대로 마무리를 하려면은 이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겠죠. 슈퍼매치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수원의 상황이 지금 아무리 절박하다 한들 절대 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수원 입장에선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올해 슈퍼매치 3번 경기를 했는데 수원은 저희한테 3전 3패를 당했고요. 수원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인 카즈키 선수가 지난번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에는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내일 수원 삼성을 이기고 강원이 수원 FC를 이겨준다면은 수원 삼성은 정말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강등이 직접 관여된 그런 슈퍼매치가 있었을까요? 또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내일 아마 관중도 정말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4만 명까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왕 슈퍼매치 하는 거 내일 경기까지 좀 시원하게 이겨줘서 좀 시즌을 제대로 임팩트 있게 그리고 또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경기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때. 아, 그러네. 이게 그때 텐트 치고 산 건가? 맞아? 그냥 약간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나는. 원정석 1층 다 매진이라서 2층 투어 때문에 만 명 많이 온다. 수원 팬들은 이거 경기 보면서 이번 기도 봐야 되고 그 느낌 아주 잘 알지. 언니 어땠어요? 강동원. 1차전 때 우리가 1대1인가 1대0인가 아무튼 좀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진짜 강등당할 줄 알고 수원 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타팀 팬들이 자기네 유니폼을 입고 원정석에 앉아서 강등되기를 엄청 응원하는 거야. 아, 자기 팀 유니폼이고요? 원정석에 부산 팬들이 앉아있어야 되는데 수원, 전북, 인천 그 애들이 자기 유니폼 입고 앉아있어. 그걸 잊지 않고 있다. 나는 처음에는 안 당했으면 좋겠어. 난 작년에도 팀당 플레이오프 갈때 엄청 응원하면서 봐왔고 오현빈 골 넣었을 때도 난 진짜 응원 되게 많이 했었거든,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점점 그게 약간 현실화가 되네. 진짜 그렇게 되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기분 나쁜 결과는 막 딱히 없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봐주는 거는 스포츠맨십이 어긋나요. 서울이 설렁설렁 뛰어서 이기는 건 너네도 원하지 않잖아. 아닌가? 원하지. 나는 너무 원하지. 오, 제발. 좀 돌리고 로테이션도 좀 쉽게 쉽게 하자. 아, 그만큼 절박하구나. 화이팅! 화이팅! 잘 가! 한 경기 관람을 해주신 6분 모두가 함께 자리해 주신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역 외에 철학으로 접속하셔서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시면 웹지설 폭격기 관람을 합격 개선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에피소드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예선에서 2018 일본 관전 직계 이후 K리그 첫 기성용 잘했다! 우리에게 경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이기면 좀 기분 좋게 어디 가서 소주 한잔 할까 했는데 저서 기분 나쁘게 한잔 하면 되지. 저서 기분 나쁘게 한잔 하면 된다고 하네요. 원래는 좀 밖에서 먹으려다가 지금 너무 춥고 지금 발이랑 손이 다 얼어서 당장 집으로 가기로 합니다. 왜 서울이 하위 스플릿인지 보여준 경기였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좀 중요한 경기 질 때마다 좀 기성용이 되게 안쓰럽고 미안한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이라이트나 이런 것들은 봐야 알겠지만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나갈게.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지? 당연히 동기부여가 수원보다는 훨씬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뭔가 질 것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이 슈퍼매치라는 의미를 이 서울 선수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뛸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원래 밖에서 술을 한잔 할까 하다가 너무너무 날씨도 추웠는데 기분까지 추우니까 근처 와인가게 가서 좀 좋은 와인들을 추천을 받아서 집에서 먹고 있습니다. 축구 유튜버지만 요새 좀 꽂힌 와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요거는 이제 끼베라는 블렌딩 와인인데 20살 때부터 계속 술을 먹다 보니까 뭐 까쇼, 쇼블, 샤도네이, 피노누아 이런 흔한 품종들을 또 많이 먹어봤는데 요즘에는 좀 안 먹어본 품종들이 궁금해서 네그로 아마로랑 프리미티보가 섞인 와인이래. 근데 요 맛이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버터를 요 안에다가 빠트린 느낌인데 또 실제로 이거를 마셨을 때는 그렇게 엄청 느끼하진 않고 약간 초콜릿 맛도 나면서 약간의 단맛도 나는 그런 맛이 있는 와인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가성비도 나름 괜찮아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소믈리에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안 먹어본 와인이라고 해서 또 그럼 저 이거 주세요 해가지고 받아온 게 요거예요. 옹당이라는 와인인데 이거는 약간 견과류 향이랑 꽃향이 약간 섞인 느낌? 나는 뭐 좀 웬만한 품종들은 다 먹어봤고 좀 흔하지 않은 와인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이렇게 퀴베랑 옹당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이 졌으니까 술 먹고 그냥 죽으려고요.